어떡해. 와, 여기 뒤가 다 보여. 와, 선생님 고마워. 이거 다 달렸어? 와, 이거 뒤에 계신 분까지 다 복원이 됐어요. 와, 이게 신기해. 이게 가능해? 아니, 이게 가능해? 흑백이었으면 안 보였던 게 다 보인다. 와,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해? 엄마 완전 애교가지고 발목에. 고무신. 너무 귀여워. 어떡해. 이모도 좋아하시겠다. 이게 가능해? 우리 그 복원 아이템, 여러분들이 또 맡기신 복원 아이템이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자, 우리 저 여러분이 맡기신 아이템들 하나씩 제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빨라. 우리 빅바. 빅바. 예, 빅바. 이상하다 진짜. 이상하네, 진짜. 애착 탐. My lovely, lovely. 예. 아, 이게 뭐야? 오, 진짜. 오우. 애착 담요인가 보다. 애착 담요. 지방 촬영할 때도 이거 없으면 안 돼서 갖고 다니는 거야, 실제. 지금도? 부적 같은 거구나. 이 친구가 오랫동안 세월 같이 지냈잖아요. 내가 나이 먹어서 이 친구가 좀 달라지는 느낌이 들어서. 좀 젊어졌으면 좋겠다. 나 왜 울라고 그래? 만약에 복원한다면 이경이가 원하는 건 그런 거죠. 이 향이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느낌들을 오래 간직할 수 있게끔. 이 감촉은 있어야 돼, 이렇게. 볼이 더 이상 틀어지지 않도록 마감을 더 튼튼하게 좀 보강을 마감도 해진 부분은 디자인처럼 저희가 수선을 했어요. 야, 여기를 조금 저희가 손을 봤어요. 그리고 일단 질감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남겨두고 My sweet baby. 요거 마무리 테두리를 이런 것들을 좀 오래 계속 간직할 수 있도록. 여기도 디자인 들어갔네. 그래, 테두리가 생기니까 이제 더 안 찢어지겠다. 여기가 찢어졌었는데 이걸 자연스럽게 디자인으로. 네, 맞아요. 자연스럽게 봉합을 하면서 디자인처럼 그렇게 좀 만들어봤어요. 세련되졌네. 아, 그동안 힘들었어, 이거. 아니, 근데 진짜로 이거를 늘상 가지고 자고 했어요? 완전 맨날 찾았어요, 없으면. 차에도 들고 다녔어요, 차에도. 그 어떤 담요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지? 아, 이거는 못 바꿔요. 이거 진짜 오래 쓸 것 같은데, 이거. 다음은 아 우리 저 스즈키상의 슈기티카. 야, 이거 준한 거네. 그때 당시 누구랑 무슨 문자를 주고받았는지도 궁금하고. 아, 저 카메라도 그때 당시에 최신형이었어. 디지털 카메라하고 휴대폰도 메모리하고 전원을 킬 수 있게 저희가 수리를 다 했습니다. 복원! 요거 수리를 다 했어요. 예. 복원. 여기서 우리 그 스즈키상이 팬들과 그냥 이렇게 소통했던 소중한 여러 가지 추억이 담긴. 이거 무도대 아니야? 팬클럽. 대박. 팬들. 감동적이다, 뭔가. 디카도 이제는 동작이 됩니다. 예, 페리스 힐튼 왔을 때. 와, 이거 그 월가에 그치, 거기 향수 앞에서 찍은 거. 노랑 나랑? 뭐야? 아, 이거 뉴질랜드 같은 거. 기억나죠? 나지. 오, 오빠! 이때 고생 진짜 많이 했는데. 라면 막 손으로 집어먹고 그랬던 거. 맞아. 와, 이거. 이제 사진 찍혀. 찍히지, 이거. 괜찮아요. 전 마마랑 한 번. 자, 하나, 둘. 오! 와우! 동작을 해. 와, 된다. 다시 이 사진으로. 이거 봐, 이렇게. 이제 나와. 미주. 옛날 같아. 미주. 앞에 있어서 그래. 아니, 진짜 야, 거의 얼굴 날라갔는데, 지금. 누구야, 누구. 예쁘다. 잘 나온다. 다시 찍히는 게 대박이네. 이쪽. 세 분도 찍어.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와우. 사진이 거의 질감이. 와우. 있어. 와우. 진짜 풍자. 화질 왜 이래, 화질. 똑같아. 나 진짜. 아, 됐다. 닉네임 풍자다. 풍자 말고 풍차. 풍차라니. 풍채로 하죠, 풍채. 풍채. 풍채가 좋으니까. 네, 풍채로 합시다. 우리 저 풍채 씨가
머리하고 진짜 풍자네. 아니 근데 풍자 씨도 보시면 좀 기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풍자야, 미안해. 아 진짜 팬이야. 진짜 풍자. 나 진짜 팬이야. 예, 나도 예, 나도 너무 좋아. 자 그리고 소피아가 예 의뢰했던. 네, 소피아 마. 저는 복원할 게 없어가지고 이제 부모님한테 여쭤봤어요. 이제 엄마가 바로 이제 보내주셨는데 이게 이제 저희 엄마예요. 부모님이요? 네. 큰 이모고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인데 엄마가 지금 이렇게 생겼거든요. 오 진짜? 야 근데 신기해. 지금 이게 뒤에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흑백이고 그래서 이쪽이 다 지금 날아간 상태야 거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또렷하고 되면은 맞아요. 컬러까지. 컬러까지. 이 사진은 완전 흑백 사진인데 그 시대에 맞게 그 색감을 잡아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 엄마랑 같이 봤어요, 저 네, 방송을. 어때요? 아 근데 엄마가 펑펑 울었어요. 아 정말. 울음 못 멈추시고 어머, 계속 엄마. 엄청 이게 제가 사실 저 눈물 날 뻔했는데 막 영상을 찍었어요, 막 우는 거. 아 진짜? 아 그냥 재밌다고. 아 그치 그치. 아 이게 이제 그 사진 원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이제 그 많아요. 네. 근데 이게 워낙 오래되고 흑백 사진이고 하다 보니까 빛도 많이 네. 좀 가랬고. 맞아. 그리고 일단 흑백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선명하지가 않죠. 그러면 칼라로 혹시? 자, 어머, 아, 칼라? 말도 안 돼. 야 진짜 네. 와 말도 안 돼. 살짝 봤는데. 진짜 칼라 야, 진짜. 됐어? 와, 칼라가 됐어? 나 진짜 소름 돋았다.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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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와, 진짜 말도 안 돼. 어? 아이, 아, 왜. 아니, 근데 이거 진짜로. 어, 벌써. 어, 뭔지 알 것 같아. 엄마가 떠올랐어, 갑자기. 우는 모습을 봤잖아, 얘는. 아, 일단 저, 오마이, 우리 오마이. 소피아의 어머님. 오마이, 시어머니. 너의 장모님, 시어머니. 아, 아니야. 장모님. 다빠야. 다빠야. 야, 야, 야. 어, 장모. 장모님. 장모, 장모. 장모님, 장인어른. 아, 야, 야, 야. 소리. 다빠야. 아, 일단 저기 장모님 한번 어린 시절 한번 봐라. 어, 자, 야. 자, 만반의 준비를. 와, 미쳤어. 와. 오. 오. 와, 어떡해. 어떡해. 어머, 나 와. 여기 지금까지 다 보여. 와. 어떻게 고마워. 아, 이거 다 살렸어? 어떡해. 와 여기 지금까지 다 보여. 와 엄청 고마워. 아, 이거 다 살렸어? 와 이거 뒤에 계신 분까지 다 복원이 됐어. 와 이게 신기해. 이게 가능해? 아니 이게 가능해? 흑백이었으면 안 보였던 게 다 보인다.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해? 엄마 완전 애교가지고 발목에 고무신. 아 귀여워. 이모도 좋아하시겠다. 이게 가능해? 네. 그다음에 여기가 이주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할아버지죠. 왜 할머니, 왜 할아버지. 야, 근데 이게 그랜마, 그랜마. 그랜마. 와. 어? 와, 미쳤다. 와, 와 진짜 우리 엄마 같아. 와. 아니, 이게 와. 왜, 설마 왜 엄청 울었냐면은 할머니가 약간 지금 많이 안 좋으세요. 근데 놀머를 보라고, 할머니 나온다고 놀머 보라고 얘기했는데 할머니가 금방 까먹은 거야. 놀머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결국에 제 방을 보게 된 거예요. 할머니가 아, 진짜 내가 어떤 이제야 좀 살만한데 이러면서 계속 할머니 울어. 여기 소피아. 네. 아 지금 이 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지금 그 소피아의 할머님의 정말 그 젊으실 때의 모습이 사진으로 그 추억을 떠올리실 수 있다면 진짜 좋겠다. 근데 진짜 어쩜 이렇게 요즘 찍은 사진 같냐. 너무 신기하다. 나 이거 물어보고 싶다. 이거 노란색 우산 맞냐고 물어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 이게 너무 궁금한 거야. 진짜 물어보고 사실 뭐 우리 소피아 어머님도 너무 어릴 때이기 때문에 저 장면도 사진을 통해서만 뭐 기억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진짜 부모님 갖다 드리면 큰 선물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엄마 너무 좋아. 그 선물 좋은 거 했다. 오, 진짜. 소피아 이거 저희가 나중에 챙겨드릴게요. 와우. 와우. 마음 베리 따뜻. 와 근데 이거 너무 좋은 선물일 것 같아요. 진짜로요. 보건소 진짜 감사해요.